뭐야? 어? 저 뭐야? 응? 나? 수빈 누나 하트? 응? 수빈 누나 하트요? 응? 지영이는 어? 어디였어? 지영이가 만나봐. 왜 수빈 누나 하트가 있어? 근데 언제 왔다거든? 아 힘들어. 뭐야? 뭐야? 궁금하다. 아, 더현대면 약간 비싼 거다. 지갑 그런 거 아니야? 지갑. 명품 지갑? 뭐야? 아우, 가봐. 이거 속옷이잖아. 속옷인데? 에? 포장도 안 돼 있어? 어, 포장이 안 돼 있고, 그냥 속옷만 달랑 있어. 뭐야? 응? 속옷이, 속옷이야? 아니 근데 우리 주소로 갔다 아 직접 갖다 놨다는 거잖아. 배달시킨 것도 아니고. 어? 아니 뭐가 확신나. 야 근데 속옷을 달랑 문 앞에 두고 온거 약간 그냥 내 개인적인 그 소름이다. 그래? 입지 마. 그냥 약간 좀 찝찝하니까 입지 마. 약간 찝찝하긴 하다. 아니 감사는 한데 이것만 있으니까 감사는 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좀. 그래 약간 그치? 찝찝하긴 하네. 좀 무섭기도 하다. 그러게. 입었던 건 아니겠지? 모르지. 아, 요즘 무서운 세상이야. 조심해야 해. 그래도 버리지 말고 좀. 아, 안 버리지, 안 버리지. 아까 너거 봤어? 너 혹시 너뭐 팔로워 온거 없어? 수빈 뭐 러브 수빈인가? 아? 못 봤는데? 왜? 아니 러브 수빈. 88로 팔로우가 온 거야. 아, 너 팬계정 생겼더라고. 진짜? 어. 팬계정 생겼다니 까마귀가 온대. 왜 이 타이밍이야? 미치게 하지 마. 아 너무 웃겨. 팬계정 생겼어. 너무 타이밍이. 팬계정 생겼잖아. 자점 비지야? 타이밍하네. 아니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 이건가? 어? 이건가? 이거야? 어어어어 뭐야? 아니 내 그 문에 터졌다니까? 이게 뭐야? 팬계정 있다고 내 팬계정이? 아니 문 내 이거 나 인스타에 올린 사진 터졌잖아. 나 그냥 터졌잖아. 밑에 글 보고 봐봐. 으아 너무 이쁘다 나의 빈. 너무 이쁘다 나의 빈. 으아 약간 이렇게 내 아이디어 아니야? 신기하다. 그러게. 아니 나한테 팬계정 있는 게 너무 신기해. 아니 그럼 혹시 얼마 전에 선물해주신 분 혹시 그분 아니야? 어 선물 아 그분은 아니겠지? 모르지 나야. 아, 근데 또 이렇게 또 나의 사진이 이렇게 기분은 좋네. 제가 뭐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들어도 될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아, 네. 괜찮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아 그 저희 네. 선생님이 네. 그 말씀드렸던 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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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생크림 네. 예, 광고권인데 네. 아, 그때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요. 아, 네. 제가 네, 저도 새롭네요. 아, 영상을 진짜 한 2년 전쯤부터 아. 했는데 아. 아니 피부가 근데 왜 이렇게 좋으세요? 아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입술 색깔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방금 발랐어요. 아 진짜? 감사합니다. 네네 영광입니다. 아 네 영광입니다. 그럼 혹시 그 네. 포트폴리오 주시면은 제가 그 한번 볼게요. 아 저희가 저번 주에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아 정도? 네, 네. 명확하게 막 포트폴리오가 있고 막 아.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. 먼저 이렇게 아. 좀 발품 먼저 파는 거죠. 아, 예. 아 출시 전에 이제 홍보를 하고 싶으신 거죠? 예, 아 근데 네. 저희 화장품이 정말 필요 없을 정도로 피부가 너무 아, 제가 또 여우상을 진짜 좋아해요. 예. 여우상이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
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본도 아, 네. 이렇게 잘 어울리죠? 이게 아, 그... 쉽지 않거든요. 아 진짜. 맞아요. 맞아요. 네. 오늘 미팅한다고 해서 좀 신경을 썼어요. 아 진짜요? 네. 와, 어쩐지 일단 더 예쁘신 것 같은데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혹시 나중에 따로라도 네. 받을 수 있을까요? 아 따로요? 포트폴리오를 메일로 받는다든지. 아 예예 뭐 그런 것이 있죠. 아. 제가 직접 공장에서 이렇게 막 알로 추출물이라든지 아. 예, 뭐 이런 거 직접 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. 걱정 많으세요. 아 네. 그리고 이거. 어? 아, 감사합니다. 광고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. 아, 좀. 어, 네, 맞아, 더워지죠. 아, 진짜. 또 너무 예쁘셔가지고. 아, 아니에요. 갑자기 또 너무 덥네요. 어머야! 혹시. 네. 세컨 한 장 찍어. 오, 네, 네. 아, 진짜. 진짜 너무 팬이어서. 아, 뭐, 그러니까. 아, 제가 가겠습니다. 아, 네, 네. 예, 네, 맞아. 아, 네, 네. 어, 어플이네요. 맞춰야. 조금만. 아, 네, 네요. 하나, 둘, 셋. 아니, 저희가 또. 아, 네. 아, 또. 피부 상태를 좀 알아야 되겠다. 아 너무 웃기다. 아 네. 또 제가 네. 인스타를 아, 하는데 네네네네. 재미로 아 네. 아, 좀 하나 좀 만들어 봤었거든요. 어? 아 이거 만드신 분이에요? 아 예 뭐. 아 이거. 네, 재밌게 그냥 또 이 팬심으로. 아. 아 이거 아, 알아요. 아니 얼마 전에 언니가 네. 이거를 보여줬어가지고 아, 아 이거 만드신 분이구나. 어, 네 이거 최근에 알아가지고 어 이거 누구신지 궁금해가지고. 아, 아. 저거든요. 아 네. 그렇구나. 팬심으로. 아 네. 감사합니다. 핸드폰 절대 안 써요. 아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아 근데 진짜 절대 안 들어요. 아 그 얼마 전에 네. 네. 새해 선물 네. 받으셨죠? 어떤 거였죠? 제가 선물을 보냈었거든요. 네. 속옷. 아. 예. 아 속옷. 예. 아아 오 감사합니다. 어 그때 누군지 궁금했는데 네. 아 감사합니다. 진짜 되게 잘 이렇게 갖고 있어요. 아 정말. 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 입으셨어요? 아니요. 아니 그 좋아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좀 아껴서 입으려고. 아니 보관을 해놓고 좀 아껴서 입으려고. 이제는 또 해드릴게요. 아 아니 괜찮아. 마음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진짜. 아 아니 또 해드릴 수 있어요. 아우 아니요. 아우 아니요. 아 그렇구나. 아 잠시만요. 언니가 너무 늦어져서 제가 전화만 한 통 하고 올게요. 잠깐만 계세요. 아, 네네. 네네. 잠깐만. 여보세요? 언니. 왜? 아니 어디야? 나 좀 더 늦을 것 같아. 아 그래? 언니 옆에 사과 했는데 사과 처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. 아 그래? 어 어떡해. 아, 미안해. 아니 괜찮아. 아니 근데 여기 광고주님 오셨잖아. 어. 약간 이상해. 뭐라고? 이상해. 뭐가 이상해? 아 약간 모르겠어. 그냥 뭔가 느끼해. 응? 느끼해? 느끼하다는 게 무슨 얘기야? 아, 아닐 수도 있는데 뭔가 이상하니까. 아 일단은 빨리 와. 그럼 빨리 보내. 나랑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하고. 아 그래야겠다. 알겠어. 어. 그 혹시 네. 그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광고 저희 그 팀 영상 광고여서 네.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. 아 네네. 네 근데 언니가 너무 지금 좀 사고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네.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나중에 그 혹시 사무실 있으시잖아요. 아 네네. 사무실 있으신 쪽으로 저희가 갈게요. 다시 시간을 잡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저 네. 화장실 한 번만. 어, 네.
뭐해? 여기서 뭐해? 언니가 여기서 뭐해? 너 여기서 뭐해? 너 왜 이상한 소리 듣고 있어? 너 화장실 앞에서 기대고 뭐 하고 있었어? 아, 언니. 나도 안 했어요. 웃겼어. 언니 그럼 언니 안에 있었던 거야? 안에서 나랑 통화한 거야? 보일러실에 너보다 먼저 왔었는데? 개소리 진짜 개소리. 아, 뭐야 잠깐만 나와봐. 뭐야 뭐야 나 진짜 미친 개소리 왜? 뭐 어떻게 했는데 그래? 나 진짜 정말 변태 나 변태였다 약간 쟤는 어떻게 했어? 얘기해봐. 한번 보여줘봐. 한번 보여줘봐. 어떻게 했는데? 그냥. 아, 너 뭐야? 내가 안 동생 불렀어. 안 동생이 아니잖아, 이거. 너보다 어려. 몇 년생이지? 95년생. 어머! 이경. 만 28. 이경 닮았어, 이경. 이경? 어. 아 진짜 잠깐 아 언니 나 진짜로 와 이거 언니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알았어 아 잘 당했고 미안한데 하나 더 있어 진짜 이거 진짜 아, 이번에 이쪽으로 하나 아 여, 진짜 열어줘봐 열어줘봐 아, 아 열어줘봐 한번 열어줘봐 진짜 누가 아, 계셔 진짜 궁금해 깜짝 놀란다 너 깜짝 놀란다 어? 없다 바닥 이거 가져가라고 오늘 고생했다 아 그 수빈아 공금에서 입금 좀 해드려 이 언니가 이 언니가 공금 축내는 사람이거든? 야 채워 넣어라 컨텐츠에서 그거보다 더 많이 벌리고 있잖아 아 진짜 당해. 아니 그만큼 안 나와서 그래 그러면 내가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아